정말로요? 아 정말로요. 다르다고요? 아 진짜 달라요. 확인해 보시죠. 아니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제네시스 G80 3.5 가솔린 차량이에요. 어. 전기차하고 가장 다른 점. 전기차고? 실내 공간. 실내 공간 다 똑같잖아. 아 보는 분들이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해요. 네. 왜냐면 이렇게 봐도 대시보드도 똑같고. 센터 콘솔도 똑같고 핸들도 똑같고 시트도 똑같고. 아니 똑같잖아요. 똑같고. 뭐가 다르다고 지금 핸들 그리고 센터 콘솔 시트가 다르다는 거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G80에다가 전기차를 탑재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밑에 배터리를 깔아서 배터리도 넣어야 되죠. 또 모터도 넣어야 되죠.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이 탑재가 돼야 되는데 네. G80 이 제네시스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좀 낮잖아요. 아, 그렇죠. 착갈 앉아 있죠. 네, 낮은데 거기다가 배터리를 넣어야 돼요. 네. 그러면 바닥 높이를 올려야 되겠죠. 야, 진짜 다르다는 얘기야. 우리 예전에 구름님 투싼 하이브리드와 가솔린 트렁크 높이 차이 우리 찍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쵸. 근데 우리 차이를 속았잖아. 차이를 못 느꼈었잖아요. 네. 근데 G80도 그래요. 어, 그럼 재봐요. 아, 2열에 앉으셨는데 짜잔. 뒷좌석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어. 제가 지금 이제 앉아 있는데 뭐 헤드룸, 선루프가 적용된 차인데도 헤드룸, 네? 레그룸, 그다음에 이제 뭐 이 허벅지 받침도 어우 이 착자면이 굉장히 넓어요. 어. 굉장히 좀 편합니다. 네. 네, 똑같은 포지션이에요. 똑같은 포지션인데 오, 많이 다른데. 네, 좀 불편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오, 아 짝볼. 네, 짝볼이 돼야 됩니다. 와. 헤드룸, 네? 레그룸, 그다음에 이제 뭐 이 허벅지 받침도 어우 이 착자면이 굉장히 넓어요. 어. 굉장히 좀 편합니다. 지금 보면 분명히 허벅지가 떠 있지 않네요. 네, 굉장히 편합니다. 워낙 많은 차를 타시니까. 네. 지금 아주 편하신가요? 어, 편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G80 전기차와 G80 내연기관의 가장 큰 차이가 이 바로 큰 차이가 바로 이 2열 공간이에요. 2열 공간에 차이가 있다니. 네. G80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네. 하단에 배터리를 탑재를 하면서 차 바닥권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었어요. 아, 이게 거주성이 중요한 차인데 이 차는. 근데 밖에서 봤을 때 시트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럼 뭐 이거잖아. G80 전기차의 비밀을 알려주마. 뭐 이런 개념입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G80 전기차를 봤을 때 네. 오, 센터 터널이 거의 없는 거예요. 어, 맞아요. 저도 맞아요. 그래서 야, 전기차라서 어, 이걸 없앴나 보다. 아, 그러네. 우리 그때 한번 보러 갔었죠. 네, 그랬는데 그게 아니야? 보니까 어? 센터 터널이 낮아진 게 아니고 바닥이 올라왔더라고. 그렇게 큰 차입니까? 네, 맞아요. 지금 한번 재볼게요. 재보죠. 바닥에서 센터 터널 높이가 자. 대략 20 요쪽 옆에서 봤을 때 23 살짝 안 나옵니다. 네, 23 살짝 안 나오죠. 이... 차이가 뭐 그거 네. 옆으로 감안하더라도 뭐 어떻게 해왔자 그쵸? 네, 4cm 정도 되네요. 어, 근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센터 터널의 높이가 네. 23이었어요. 23. 맞아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산수를 해도 거의 뭐 18, 19, 18 얘기하면 이상하니까 19, 20 정도 차이네요. 그렇죠. 바닥에서 헤드라인까지 높이를 한번 재볼게요. 예, 완전히 끝을 붙인 상태. 여기서부터 선루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영향을 미치니까 영향을 안 선루프 미치게 선루프 마감재 끝단부까지 끝부분. 자, 지금 정확히 재고 있고요. 제가 눈으로 자 완전히 바닥 쪽 지금 기준은 안전 저 차 바닥 매트고리 있는데 기준으로 네. 어, 매트고리 좋아요. 네, 매트고리 있는데 기준으로 높이를 측정하고 선루프의 있습니다. 영향을 안 받게 바깥쪽으로 따 쟀는데 네. 육안으로 보기에는 110 4. 아, 이거 네. 무슨 1등 발표하는 것 같아요. 114입니다. 114. 네, 114. 그러니까 살짝 넘어가는 정도의. 그렇죠. 그리고. 실내 전구를 가지고 있고요. 내연기관을 여기서부터. 자, 헤드라인까지인데 지금 이건 파선이 없는 겁니다. 파선이 없으니까 한 3cm 정도 높다고 봐야 돼요. 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수치는 110 정도가 나는데 여기서 3을 빼야 되니까. 네. 107 정도 나옵니다. 107 정도 나오면. 짠짜잔. 내연기관이 얼마였을까요? 내연기관이 네. 114였습니다. 네. 손해가 그러면 크죠. 7cm. 네. 와, 7cm의 공간이 위든 아래든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차에서 7cm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트도 정 가운데서 자 어디냐면요 요것도 시트 중앙에서 헤드라인까지 거의 직선으로 해서 저까지 자 요것도 볼게요 92가 살짝 안 나오는 그 정도예요 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대로 있으세요 자 우리 정확히 수직이죠 2열 시트 엉덩이 뒤쪽에서 위까지 92가 나왔습니다 80 한 90 정도가 나와요 아, 여기서 90? 3 정도를 뺄게요 그러면 87이라고 가정하면 내용기관 차량은 92였습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죠? 87 5cm 정도 나네요 네. 야.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게 안 닿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지금 헤드룸 공간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렇게 하고 방지턱 가다 점프하면 닿죠 그러면 이 정도가 거의 K8 정도. K8, 예,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조금씩은 더 수치 차이가 예. 있지만 그 정도 차이가 나네. K8 뒷좌석이랑 비슷한 것 같네요. 아. 예. 자, 이번엔 어딜 재실 거예요? 먼저 바닥이 올라왔다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배터리 때문에 예. 주장인 측은 뒤고 온 측은 자. 그래서 바닥에서 예. 착 짜면 제일 앞쪽까지 이번에도 앞쪽. 자, 이것도 정확하게 매트 고리로 매트 기준. 고리 중심으로 네, 한번 찍어주세요. 기대였는데 이쪽은 자, 제가 손가락 한번 가볼게요. 네. 조금 뭐 쿠션감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한 35 정도 네. 오차 있을 수 있습니다. 네. 1cm 있으지 않나요? 자, 35. 네, 35cm. 네. 바로 보면 바닥 고리에서 시트의 높이를 보면 제가 보기에 한 3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정도. 31. 예, 30일 넉넉하게 줘서 30일 줄게요 30일 넉넉하게 내용기간은 몇일까요? 맨날 알고 있으니까 내용기간은 네. 35였습니다 네 맞아요 와 4cm 네, 4cm면 커요 엄청나네 그럼 네. 이런 것들이 불편한 자세를 만드느냐 그렇죠. 안 만드느냐 반장님 이거 딴 얘기인데 이게 또 비밀이 있죠 편한 이유가 그렇죠 아 이거 이게 잠깐만 하고 가자 이거 네. 왜 이거 사람들 몰라 잘 이거 왜 편합니까? 이게 저 지금 앉아 있는 자세 한번 찍어 주실래요? 저 봐. 이 뭐 1, 2cm 튀어나온 게 여기를 받쳐주고 안 받쳐주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고기 그렇죠. 네, 여기가 그래서 뭐 소렌토나 이런 아, 차들 보면 없어. 제일 비싼 옵션만 이게 익스텐션 시트라 그래서 들어가죠. 맞아요. 이제 1열에 특히 운전석에든 네. 확장되는 익스텐션이 있고 네. 지금 제네시스 2열에는 그 부분이 다리를 저렇게 편하게 네. 받쳐줍니다. 그래서 실제 앉아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랜저보다 네. G80이 뒤가 좁은 것 같아요. 맞아. 이런 분들 많으신데 네. 실제 장거리를 가보면 G80의 네. 시트 이 면이 굉장히 넓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편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뭐 자동차 저도 처음에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소형, 네. 중형, 대형 똑같은 줄 알았더니 자를 가지고 재보니까 네, 이 시트 착자면의 길이가 이것도 다르고 차가 작을수록 짧아집니다. 맞아요. 육안으로 가장 티가 나는 네, 그쪽에서 한번 와보시면 이 내장재 저기 뭔가 있을 것 같아 이 네. 내장재 끝에서 깊이를 한번 재볼게요. 야 이거 비밀 밝혀졌다. 자 지금 보기에는 11cm 뭐 11... 어디까지? 밑에? 네, 밑에 바닥까지. 그 흡음재 쪽에 있는 게 11이고요. 그 위도 네. 한번 재보죠. 11과 18 정도 나옵니다. 네. 욕 같아. 18. 네. 11과 네. 18 정도가 나옵니다. 맞아요. 이 깊이가. 11과 18. 뭐 10cm 남짓. 아무리 해도 끝까지가 10cm였어요. 네. 그렇죠. 근데 도어문 입구의 내장재의 경계. 그러니까 네. 저기 흡음 쪽 그 천으로 된 부분 있잖아요. 네. 걔가 지금 저걸로 보면 한 4cm 잡아야 되나요? 여기서 목까지가? 여기까지 뭐 한 3cm? 3, 4cm죠. 네. 그 부분이 네. 내용기관 차에서 11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6cm가 먼 거고요. 그리고 끝까지가 지금 끝까지 재신 게 한 10cm? 위까지? 그렇죠. 최대한 줘도 최대한 아무리 줘도 10cm잖아요. 네, 최대한 줘도 많이 줘도 10인데 9cm 정도 나오네요. 네. 계란이 진짜 한 두 개 이상 들어갈 수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여기가 지지가 되니까. 그렇죠. 거기가 내려앉았고. 체중이 엉덩이 한쪽으로만 분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이러고 가야죠. 거기가 지금 뭐 그 네. 떴고 뜨고 네. 그 앞에 신발 쪽 앞에가 네, 들어가질 않아요. 들어갈 데가 없어요. 네.
와, 좀 슬프다. 지금 보시면, 야, 요 다리 밑에 지금 제 손이 네. 들어갈 정도로 요 허벅지 아래를, 받쳐주질 못해요. 아, 그러니까 이 진짜, 시트 형상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안 됩니다. 앞 시트를 최대로 높여 볼까요? 놓으려면 들어가겠죠? 자, 높여 볼게요. 지금 제가 여기 1열 시트를 최대로 높였습니다. 이제 좀 편합니다. 오, 와, 높낮이가 엄청나구나. 네, 이제 좀 편해요. 최대한 높였을 때는 높일 수 있고, 네. 그리고 앞에 발이 들어가니까 이 공간이 줄어들었네요. 네. 이렇게 영향이 있네. 그쵸? 그렇죠. 아,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반장님 한번 1열 앉아보시겠어요? 제가 1열 앉으면, 아, 최대로. 네. 그러면 앞사람이 계속 여길 가면서 야, 가야 지금 되겠네요. 이거는 이 편한 차가 머리가 최대로 가니까. 네. 그리고 아, 굉장히 여기가 다 막혀서 시야가 답답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 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이렇게 돼. 못 가죠. 그러니까 만약에 1열을 했을 땐다 내려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다행히도 운전사와 아이 한 명, 두 명이 탔다. 그랬을 때는 조수석을, 그렇죠. 동승석을 과감하게 좀 그렇죠. 포기하고. 근데 제가 이제 그래도 이780 전기차를 보다 보니까 이780 전기차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기존 내연기관의 바디를 가지고 전기차로 만들면서 그래도 공간을 정말 잘뺀 편이에요. 정말 잘뺀 편이에요. 맞아, 순수 전기차도 아닌데. 내연기관과 이제 비교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괜찮아요. 이 정도면 그래도, 그래도 그쵸. 예. 굳이 뭐 우리가 2열을 얘기하기 위해서 비교를 해드린 것이고. 제 말이 맞죠? 아, 좋습니다. 뭐 어떻게 맥주라도 한잔 쌓이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정리해 볼게요. 네. 뭐 그렇다고 불편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자동차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을 선택하면 죽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와, 적어도 한 3, 4cm 정도는 네, 맞아요. 일단 헤드룸을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고, 그랬을 때 그럼 과연 내연기관과 전기차에서 1열 공간은 어땠습니까? 1년 공간은 괜찮았어요. 또 거의 잘했어요. 뭐이 정도면 같다고 봐도. 두 차량이 네.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네. 1열로 운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불편함은 뭐 거의 네. 없었다. 그러니까 운전자 중심적으로 오너용으로 이 전기차 G80 세단을 사신다 그러면 운전석은 뭐 전혀 무리 없을 것 전혀 같아요.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2열에 뭐 체구가 작은 사람들은 터질 뭐 필요 네, 없을 뭐것 같고. 여자분이나 아이들은 전혀 문제 네, 없을 것 없을 것 같고. 근데 같아요. 만약에 건장한 뭐 성인 남성 180, 두 분이 앉으셨다. 좀 그렇죠. 기럭지도 있고. 불편하죠. 불편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차를 만약에 뭐 뒤에 타시는 분들이 산다 그러면 자기가 뒤에 타시는 분들이 산다 그러면 좀 불편할 것 조금 불편한데 그 어깨에서 같아요. 가장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레그룸이었죠. 레그룸과 헤드룸. 그러면 타협을 볼 수도 있었잖아요. 뭐 타협을 볼 수는 있는데 이제 조수석 앞 시트를 좀 조금 에. 한 중간 정도는 그렇죠. 올린다고 하면, 올리고 앞으로 그렇죠, 보내고. 신발 밑에가 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리가 펴지는 그렇죠. 효과? 그러면서 허벅지 아래 공간이 내려가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2열 공간도 잘탈수 있다. 뭐 이렇게 결론 낼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아, 오늘 재밌었습니다. 꼼꼼히 따져보니까, 네. 따져봐야 돼. 따져보니까 후회하지 않죠. 그리고 가장 그런 걸 느낄 수 있었던 게저 센터 터널 효과라고 그렇죠. 센터 합시다. 터널이 저게 저 때문에 넓으니까 굉장히 넓어 보여요. 커 보였는데 네. 막상 저 부분이 저렇게 내려가게 된, 마치 평평하게 된 이유가 높이에 있었군요. 그렇죠. 오늘 또 상세한 비교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